요구하여 재벌들에게 수백 원에 달하는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신사청탁과 광고발주 등 구체적인 세입을 통해 합백이익을 챙겨왔으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청수입 등의 행위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박근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제했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랬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본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극체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형의 절반도 살지 않았고 최소한의 민심과 반성도 없는 박근혜를 사면한다고 한다. 흥문이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명기자 회견에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등 5대 사범을 사면해서 제외하겠다고 대선서 공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자인 국민들과의 소통함이 없이 박근혜 특별 사면을 결정한 것은 약속 위반이고 촛불 대신이다.